재물은 거실 인테리어에 달렸다. 돈 한 푼 안 드리고 재물은 높이는 법. 거실에 이것을 칠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한풍수학회 회장 분당 보은철학원의 보은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가구를 새로 사거나 집 정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거실이란 공간은 화목과 재물을 결정하는 곳이라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거실에 두면 재물운을 빼앗아가는 소풍과 반대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복을 굴러오도록 하는 인테리어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고장난 시계. 자, 지금 여러분들의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 벽이나 TV 선반에 시계가 있을 텐데요. 시계 바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시계라면 작동이 잘 되는지 보셔야 하고요. 거실에 시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건전지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시계가 멈춰 있다면 그것이 음의 기운을 가져와 내 운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금이 간 시계도 좋지 않으니 거실에 시계가 있다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시계를 두면 좋은 공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안한 위치. 예를 들면 자주 앉거나 눕는 곳이 되겠지요. 그래서 침대를 마주보는 곳이나 침대에 누웠을 때 보이는 탁자 위에 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침실에는 못자국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 벽걸이 시계는 삼가하시고 가능하면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통풍! 이 거실은 통풍이 잘 돼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는 거실 옆에 베란다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베란다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베란다를 창고처럼 쓰실 겁니다. 안 쓰는 물건 같은 걸 모두 모아두는 용도로 쓰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거실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베란다에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베란다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베란다에 오래된 물건, 중고 물건이 있다면 다른 방에 옮기지 마시고 웬만하면 버리십시오. 낮고 오래된 것들은 좋은 운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빼앗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꽃, 화분 같은 것도 정리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생화가 아닌 조화나 드라이플라워도 나쁜 기운만 일으키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쇼파. 혹시 쇼파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쇼파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조금 틀어주어도 재물운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일단 쇼파를 새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쇼파는 빨간색, 파란색 같은 원색보다는 되도록 연한 색감이 우한과 불화를 막아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 그 파스텔 톤으로 많이들 나오잖아요. 소파의 색깔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집안의 전체적인 조화, 활용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꼭 어두운 색으로 사야 한다 하시는 분이라면 쿠션이나 방석은 밝은 색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때 홀수보다는 짝수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도 두 개를 구매하셔서 짝수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 외로 소파를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파가 거실에 비해서 너무 크게 되면 좋은 생기를 방해해서 될 일도 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소파가 주인이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적당해야 풍수로도 좋고 인테리어로 써도 보기 좋겠지요. 그럼 이어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파를 새로 살 필요가 없이 기존 소파로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있지만 살짝 바꾸어주면 되기 때문이죠. 보통 현관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나오지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대부분 소파가 현관을 등지게 배치하게 되는데요. 풍수에서는 반대로 소파가 현관을 마주보는 게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현관에서 소파가 대각선으로 떨어지도록 배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재물운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집 구조가 가능해야 하는데요. 보통 대각선에 맞추기 어려운 구조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L자형, 코너형 소파를 두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파를 두시는 이유는 TV 때문이실 텐데요. TV나 스피커 같은 전자기기의 방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자기기는 비록 무생물이지만 기운 대신에 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파장까지 감안하면 남쪽과 동쪽으로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소파는 현관을 마주보게 하고 TV는 남쪽 혹은 동쪽에 두시면 좋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 돈 안 드리고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는 돈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래서 돈을 좀 쓰더라도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인테리어에 쓰는 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황금색, 노란색. 재물운을 관장하는 거실이라는 공간에 돈을 부르는 색깔의 소품이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요. 쿠션을 사더라도 노란색으로, 그림을 걸더라도 노란빛 작품을, 무드등을 두시더라도 기왕이면 은은한 노란빛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주에 노란색이 안 맞는 사람은 제외하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황금돼지 소품을 둘 수 있다면 반드시 어디에 놓아야 하냐면요. 거실에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 있는 가구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준비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